바버렸어. 왜 뭔데 뭔데 위에 바버려. 우리 3일 시간 아주 작정하고 준비했어. 이거 청소하면은 주위에 편식을 즐길 시간이 없어요.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. 청소까지 뭐 저희가 그러니까 이 집은 너무 힘드니까 저기 홍현 씨 주소 줘요. 제가 한번 가볼게요. 어디야 여기? 이게 2층이 아니라 복층이라고? 네, 여주인공이 사실 텐데 사이즈가 또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? 넓다. 아 넓어. 아까 그래서 거실이 있냐 없냐고 물어본 게 이 공간이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. 이 아래를 다이닝 룸으로 쓰고 여기를 완전한 거실로 쓸 수 있는. 그러네. 요 정도 공간은 좋은데 밑에 층과 함께 하니까 너무 공간이 크다.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너무 공간이 크다. 예, 그게 칭찬으로 조금...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가 살짝 지붕이 사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간감이 굉장히 예쁘잖아요, 그렇죠? 이 건물의 제일 높은 층이어서 이렇게 공간이 잘 빠진 거죠. 이 구조는 너무 아늑하고 좋았어요. 63빌딩 뷰는 좀 빼주세요. 왜 63빌딩 어디서요? 너무 잘 보여요. 몽골인이나 보이지. 요즘 약사분들 요즘 보니까 너튜브 엄청 하더만. 맞아요. 저는 약사이자 크리에이터 야쿠르트입니다. 다인 씨가 생각이 있다면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촬영을 해보는 거 스튜디오로 만들어가지고. 네.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. 잠깐만. 옆에 지금 뭐예요, 이거? 굉장히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이국적인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입니다. 주저앉았어. 주저앉았어. 근데 홍윤희 씨 다이어트 중이라 참 리셋이 없나 봐.